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두 가지,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낙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해라. 인내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다 좀 하다 포기하고 또 기도하다 좀 하다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좀 인내와 끈기로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기도에 대한 뭐 이런저런 정의를 많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모든 종교의 핵심이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기도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인생의 장애물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닥칠 때 그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할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해요? 저 고목나무 그냥 밑에 가서 기도하고 느티나무한테 가서 기도하고 무슨 별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을 나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힘만으로 살아갈 테니까 뭐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근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이 우주와 같은 이 광활한 이 광야와 같은 광활한 인생길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와도 힘든데 어떨 때는 막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끔 이런 자기 인생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생의 그 쓴맛을 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두 개, 세 개, 네 개가 막 닥쳐와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막 닥쳐와요. 때로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친구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신앙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염려되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일. 어떤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데 내 힘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뭐라 하냐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 이 부사가 또 중요해요. 부사는 항상 동사를 강조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라. 항상.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첫째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예? 10시 50분이요? 6시 50분이요?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신 거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주무시던 곳에 있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거기 가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누구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새벽 기도를 하시므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죄 짓는 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밤에 기도할 수도 있고 낮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주는 축복이 엄청난 게 분명해요.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성경에 보면 첫 것이 중요합니다. 첫 자식, 첫 열매, 수확도 첫 수확. 그죠? 1년의 첫날, 한 달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성경에 보면 첫날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뭐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귀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첫 대화를 또 누구랑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첫 대화를. 예. 여러분 하루에 누구와 첫 대화를 나누세요? 예? 눈 뜨고 일어나서 밥하다가 갑자기 애들 학교 안 가면 야 이놈 새끼야 일어나라 하는 소리 팍 질르고 막 아침부터 그냥 전쟁이고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의 첫 대화를 사람과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새벽기도 대기했는데 산동네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40 정도 되신 전도사님 늦게 신학하셔가지고 탁 옥수동 매봉산 사곡대에 올라오셔가지고 거 개척을 하셨는데 새벽기도 갈 때 교인들 집을 다 가시면서 두들기고 가세요. 그러니까 쫙 집이 붙어있잖아요. 그 전도사님 집이 쫙 끝에 있었다고. 쭉 오면서 교인들 집 교회까지 쫙 있어요. 말은 안 하세요. 우리 집도 와가지고 자는데 어렸을 때 꽉꽉 새벽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깨셔가지고 새벽에 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깨우는 거예요. 아, 그 새벽기도를 그렇게 그분이 깨우셔가지고 그 산동네 어렵던 분들이 새벽기도에서 많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아, 그래서 나도 이걸 어떻게 성도들 어떻게 깨워줘야 되는데 기도하게 좀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약해져. 아, 저 사람들 피곤할 텐데 꼭 새벽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목사님 오르신 것 같아요. 탁 깨워서 피곤하든 말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탁 깨워요. 말은 안 하세요. 왜? 첫 대화는 하나님과 나누시려고. 새벽 대화, 첫 대화를 하나님께 탁 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간증책들이나 글들을 제가 무진장 많이 읽어봅니다. 설교에 또 좋은 이렇게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나 해서 많이 읽어보는데 하여튼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문학, 예술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족족을 남긴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몇 개 나와요. 공통점. 뭐 주일 성수 11조 뭐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책들 저 말씀 사가서 다 사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뭐 전부가 다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 어느 인생의 한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새벽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읽어보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한다고 써있어요. 평생 동안.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새벽 기도의 복이 이렇게 있다고요. 예? 그래서 다윗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평생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아침에, 이게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확신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바라리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 운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도는 기대야. 기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 내가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평생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시편 57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뭐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그냥 못 일어나서 찔찔매는 인생이 아니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여러분이 좀 이끌어가시는 새벽을 깨우는 온 세상을 깨우는 여러분이 온 세상의 시작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여기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정했어요? 태가 에? 뭐 하려고 정했어?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 예. 현택이는 몇 시에 일어나나? 예? 정환이는 몇 시에 일어나나? 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예? 학교 가기 전에. 예. 새벽을 깨우겠다. 내 마음을 정했다.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가 율법은 아니지만 안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에 또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계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매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어떻게 했어요?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누워가지고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전 누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잠자기까지 뭐 생각돼? 나쁜 생각만 잔뜩 들고 아침에 배 아팠는데 이게 암이 아닐까? 아까 그 사람 날 째리고 갔는데 저거 내일 만나서 혼내줄까? 한마디 하고 이런 나쁜 생각만 잔뜩 들어. 죄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면은 막 마음에 그 스트레스가 있게 자니까 아침에 막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기도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면은 아침에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자, 항상 기도했다 그랬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틈만 나면 틈틈이 기도하셨어요. 틈틈이. 누가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막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도 틈만 나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 안 하면 다 고갈돼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면 고갈된다고. 충전해야 돼. 충전. 청년부 보니까 수련의 제목이 충전이더라고. 충전. 배터리 하나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예? 영적인 충전을 해야 돼. 영적인 충전을. 그래서 틈만 있으면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틈틈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틈틈이.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우리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 뭐 생각하세요? 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설거지나 하는 인생이냐 이러지 말고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설거지하면 주여. 예? 오늘 이 그릇을 내가 탁 닦으니까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예? 전 가끔 아주 가끔 우리 방 밀면서 내 마음을 닦는 심정으로 밉니다. 밀어요. 틈틈이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저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눈 뜨고
예? 운전하면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조깅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세요. 제가 개발한 기도 중에 워킹 프레어가 있습니다. 워킹 프레어.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강에 가서 운동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한강 가서 뛰고 막 가끔 자전거도 타고 그래 운동을 했는데, 저희 사람 운동장을 돌고 저는 거기 탁 이렇게 도로를 뛰면서 기도하는데, 막 그 뛰다가 걷다 하면서 걸을 때는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막 쫙 걸어가 댕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지 뭐 그게. 예? 이러고 젊은 놈이 이러고 댕기 미친놈이지. 막 그러든 말든 그냥 기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서 한 그러면서 한 3, 40분 만에 쫙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어려울 때는 막 공원에 가가지고 그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요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앉아서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 전화 걸다가 놓고 또 그 사람 이번 주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책 보다 은혜 받으면 또 앉아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 또 거기서 기도하고 목양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틈틈이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든가, 열두 제자를 뽑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다든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 닿았을 때도 또 철야 기도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인생에 벌어졌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들이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죠. 어렸을 때 우리 가족 다 신앙생활 하니까 아버지가 뭐 기도원 가실 줄 금식 기도하시고, 또 어머니가 또 금식 기도하고 오시고, 그런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산리 금식 기도원. 아니, 금식하기 좋아요, 거기가 아주. 금식하는 사람 무지장 많아요. 몇천 명이 같이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물 한 병 들고 다니는 사람 다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와서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예? 또 어떨 때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식사를 다 차려주고 가만히 보니까 안 잡소. 그 왜 안 잡수세요? 그랬더니 얘기 안 하시다 그때 이제 엄마 금식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밥을 먹다 미안해가지고 밥을 먹. 예? 엄마는 금식하는데 난 밥을 먹잖아. 그래도 다 먹은 것 같아요 밥은. 예, 철이 없어가지고 같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3일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 그 저 남 밥 해주면서 이 음식 냄새 맡으면서 금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 어머니들이 아마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금식기도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다 금식기도 하시고, 예? 또 어떤 밤 10시가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 가세요. 저 한국중앙교회 다니셨는데 한국중앙교회 그 최복희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부흥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몇천 명의 큰 교회예요. 거기 이제 구역장도 하시고 뭐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하고. 근데 10시 되면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교회 간다 그래.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그 부대가 있어요. 부대가. 어머니 기도 부대들이 있다고. 기도 동지들이죠. 혼자는 못해요. 몇십 명이 가가지고 무슨 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찬송 부르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 세대가 이런 기도의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지금.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할 종자로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는 목사 될 무슨 이런 자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다른 후배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막 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안 하려고 계속. 예? 우리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 창문을 좀 이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목사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라. 목사님 될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만나라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할 수 없이 목 잡혀가지고 끌려온 사람이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참 착한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젊어서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다 끌려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다 이 기도 덕분에 제가 목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껴요, 느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 설교를 어떻게 다 하나? 이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 신학 공부만 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시니까 성경만 피면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맛있는 소리가 듣고 싶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짓고 인생을 잘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어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친구들과 기도하던 아이예요. 어느 날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 또 청소년 때 끌려가요. 예? 20살도 먹기 전에 끌려갔다고 다니. 끌려갈 때 친구 네 놈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야 우리 바벨론에 끌려가면 거기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세상 문화 그런 이방 종교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네 놈이 그러고 갔다고 다니엘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가. 그러냐 하나님이 걔네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애들은 정말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얘들이 가가지고 기도하자.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총리를 만들어줬어. 그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총리를 만들. 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도 안 한다고 잘 사람들이 편안해졌어. 그런데도 쉬지 않았어요.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죠.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예? 또 총리가 되는 이런 세상 출세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큰일 하는 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땐 특별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낙마하지 말고 좀 끈기 있게 기도해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자 여기 낙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마하지 말라. 그 뭘 말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망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다 낙망해 보셨나요? 저는 많이 낙망했습니다. 누가 낙망하느냐? 기도를 그냥 아무 믿음 없이 하나님 해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낙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낙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망합니다. 낙망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 시간표가 나랑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다음 주까지 안 이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이루어주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다음 주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금식하고 새벽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그럼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절망한 기도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시편 13편 다윗의 기도인데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기 계속 뭐라 그래. 어느 때까지 고통을 내게 머물게 하실 겁니까. 언제 이걸 해결해 주실 겁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만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도 않아. 아무 변화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낙마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라고. 끝까지.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시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시작.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뭘 설교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 그럼 사실 설교 끝난 거예요. 설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믿게 하려고 그다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예?
그 비유가 뭡니까?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못된 놈이에요. 아주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무시해. 자기가 거기 골수령이고 재판관이니까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뭐예요? 아무 힘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하고 약한 자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라님한테 가서 도와달라.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울수령한테 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한낱 무슨 과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한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습니다. 세 번 갔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포기해버리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에? 이 기득권의 폭행에 말이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강에가 뛰어내린 사람이 많은데.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 아줌마가 무서워요. 어떻겠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놈의 시키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 갔다 그랬어요. 아마 매일 간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가서 하여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는지 아세요? 4절, 5절.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4절, 5절을 잘 읽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매일 와가지고 간청하는 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누구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내 이 땅의 최고인데, 아이 저 힘없는 저 아줌마가 매일 와가지고 예? 매일 와서 간청을 하니까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이거 귀찮아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아멘으로 확신하고 붙잡고 가도 여러분 오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불의한 재판관 저놈도 어? 저것도 매일 와서 간청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 다음 누구를 비교해요 하나님 거기다?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너희 아빠 이 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와서 밤낮 부르짖는 것. 여기 또 뭐가 강조돼요? 밤낮 부르짖는 게 강조돼요. 밤낮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맨날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말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할 때 비유로 드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 달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 여자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반드시. 예. 반드시 응답하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임계점이 있는데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여러분. 라면 끓이면 어떻게 해요?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열을 쫙 올리면 물이 있는데 여러분. 예? 이 물이 99도 될 때까지 끓어요? 안 끓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 라면을 잘 끓여요. 우리 집은 라면을 대충 제가 잘 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라면만큼 저한테 이 제비가 안 돼요. 애들 말로. 우리 애들이 아빠가 라면 끓인 걸 좋아해요. 라면이 탁, 이 물 비율과 이 온도와 시간과 이 탁,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라면집 하나 차릴까 지금 이제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런데 99도까지는 아무리 불 때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그런데 99도에서 100도로 딱 1도 차이인데 1도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물질에 어떻게 물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하늘로 싹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몇 도 차이에? 1도 차이에. 그 99도를 그 1도를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까 다윗도 맨 처음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막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게 기도하다 많은 사람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나 한다라도 안 해버려 또. 예?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99도까지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기도 응답해달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을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지만 그 죄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시켜요. 기도 응답을 늦추세요.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하세요. 99도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100도가 딱 기도의 100도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요.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 뭐라 한탄하셨는지 아세요? 8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에?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에? 믿음으로 끈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가 반드시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 있겠느냐?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왜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간증을 읽어오면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들 중에서도.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이게 사기꾼이면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 터닝점, 아주 전환점 돼가지고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